첫 번째 징조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다른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말고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것 역시 훌륭한 새 인연입니다. 나에게 좋은 울림을 주는 책이든 영상이든 한마디 말이든 좋은 인연, 귀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귀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왜 그렇지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증상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징조는 얼굴 빛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기가 나고 광이 나는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즘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졌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광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환경 역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이직, 정근, 이혼 등을 통해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맥트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해봤습니다.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신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식 한 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길에서 금덩이를 발견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거나 이사를 하고 싶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모두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 한 발 내딛는 것에서 운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인생을 뒤흔들 만큼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무척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뎌내면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럭저럭 버티고 살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꼭 성공해야겠다 라는 필사적인 마음, 즉 비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비범해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순간순간 고통을 견디며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고통의 형태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성공을 이뤄낸 사람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고난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대학 중퇴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식품점을 시작으로 번번이 7번을 실패하다가 식당 체인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매장 3,878개, 임직원 9,000여 명의 그룹사로
크나큰 성공을 이뤄냈고 켈리체 회장님은 첫 번째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고생하신 어머니가 떠올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난독증임에도 불구하고 100권이 넘는 책을 매일 꾸준히 읽었으며 이후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 자산 순위 345위라는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련에도 두 회장님이 이겨낸 것처럼 나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해도 잘 견뎌내면 더 큰 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없이 지나쳤던 헬스클럽인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짐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집에 가구 배치를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 운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깨달음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며 갑자기 나의 단점을 고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긍정적이게 되고 자주 웃게 되고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의 단점을 고치면서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에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든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듣고 있고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때 좋은 운들이 찾아옵니다.